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이른바 공수처 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현직 변호사 소위 문제를 아주 해박하게 아시는 분의 보고서를 우연하게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헌정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법안이구나, 그뿐만 아니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이구나. 어떻게 그런 법안을 그렇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데 올려가지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저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수처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소상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당장 관련되지 않지만 우리의 체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한다, 이런 독립수사기관은 아주 수사 대상이 포괄적입니다. 특히 그 수사 대상 가운데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반대편에 있는 사법부와 특히 판사, 검사,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정원을 포함한 각종 정보기관들, 거의 공직의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제2의 검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2의 검찰을 누구의 직속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거 하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현재 대통령 산하기구, 공식적으로 산하기구라 부르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항상 독립된 기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의 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산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권화되어 있는 상설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겁니다. 제2의 검찰 조직으로서 상설 비리수사처를 거의 대통령 직속기관에 준할 정도의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원이자 바람이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냥 대통령만 되면 그냥 왕이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왕이. 누구를 불문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 오늘날 청원제도도 이런 보시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백성들 위해서 모든 걸다 시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의식구조가 오늘날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불거져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삼권분립, 사법과 행정과 입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런 삼권분립의 기초를 허물 수 있는 그런 법이 공수처법인 거죠. 그런 법을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이라는 데 올려가지고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무자비하게 통과시킬 그런 각오를 하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공수처가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권도 갖고 그 다음에 기소권도 갖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기소 대상에는 국회의원은 다 뺐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은 다 뺐습니다. 결국 야합인 거죠. 행정부도 좋고 입법부도 좋은 그런 법을 입법부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제가 특정 정파에 속해서 정파적 이득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은 정말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그리고 모든 권력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집중시키는 이런 종류의 계약, 제도를 계약, 역주행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국정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반대편의 이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로 이번 공수처 법안의 핵심 요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분식을 하죠. 화장을 시켜가지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부정부패가 왜 방지가 안 됩니까? 역대 모든 정권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은 검찰 독립을 권력을 쥐기 전에는 외치지만 권력을 쥐는 순간부터 검찰을 그야말로 뭐죠? 시녀처럼 부리지 않습니까? 권력의 주구처럼, 권력의 개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모든 종류의 반대편들을 다 잡아넣고 구속하고 혼쭐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공수법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검찰은 그래도 기계가 있고 우리가 신여나 이렇게 욕을 하지만 직접 행정부의 수장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인사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래도 직접 개입은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되고 검찰총장을 통해야 되고 그러나 공수처란 것은 검찰과 같이 이렇게 눈치 볼 것 없이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위원회를 보면은 그냥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그냥 형식화시켜서 포장을 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특정 공적기관이 행정부 수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연구소 하나조차도 행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난 연구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A라는 그런 정책을 내면 그 A라는 정책이 엄청난 비극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편애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그리고 또 독소조항이 구석구석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 동안 독립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교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는 9년 동안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도 정치적 대목을 확실히 박아놓겠다는 이야기죠. 다음 정권은 꼼짝 못한다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까? 공수처 법안은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 집권의 기초나 토대 작업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세세하게 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법안인 거죠. 정치적 대목을 박는 겁니다.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더라도 변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갖고 있는 거죠. 특정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대결할 때는 공수처에 우선권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란 조직이 이미 사법부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그러면 그 축으로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비리 수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를 하면 됩니까? 검찰의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의 독립된 인사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 권력이 손을 내려놓으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독립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이런 악법들을 만들 생각을 할까? 어떻게 국회에는 율사 출신들도 많은데 이렇게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상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장기 집권의 포석이 될 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에 더 큰 힘을 부과해서 왕중왕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이런 법을 통과시킬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면을 보면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소명이라든지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참 부실하구나. 자기들만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기소권이 면제가 될 수가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나라의 근간은 훼손되든 무너지든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데 제2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제왕적 권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그런 조치고 독소조항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그런 비난이라든지 그런 공격을 받아도 전혀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악법적인 소지가 많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한 나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발휘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고 정치 원리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나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이 공수처 법안을 보면서 시민의 한 입장으로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권력이란 게 잠시 머물다 가는데 어떻게 이런 악법을 만들 생각을 할까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의식이 있고 깨어 계시는 그런 시민들은 이 공수처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독소조항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을 맡아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갖고 있는 치명적 그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